롤랑 바르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의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그중 어머니의 본질, 존재의 정수를 드러낸 단 하나의 사진, 온실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선의 얼굴로 수줍게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은 진실로 자신의 어머니이며 롤랑 바르트 자신의 내면과 존재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감동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감정으로서 사진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바라보며 스튜디움, 푼쿠툼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테마, 스튜디움은 라틴어로 특별히 격렬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신 집중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이며 태도, 표정, 몸짓, 배경, 행동 등 교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사진들입니다. 이 스튜디움은 일종의 교육, 지식과 예절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푼쿠툼입니다. 이 푼쿠툼은 스튜디움을 깨트리러 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진을 보며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의미가 화살처럼 나를 관통합니다. 사진은 과거를 회상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효과는 파괴된 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그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의 추억, 상상력, 재구성도 아니고 예술이 아낌없이 쏟아내는 환상의 조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상태의 현실이고 과거이자 동시에 현실입니다. 타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사진일지라도 자신에게는 필이 꽂히고 가슴을 찌르고 오랫동안 응어리가 지는 그런 요소가 푼쿠툼입니다. 전시장에 전시된 사진과 마주했을 때 사진을 찍은 작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음이 움직이면 가슴 깊이 푼쿠툼은 작용하고 그 찰나 자신의 일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